맞아요. 거침없이 하이킹 뭐 이런 거 한 거 다 그렇게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내가 올드맨스 다이어리를 할 때 네. 정말 즐겁게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한 거 같이 이렇게 객적인데 20년이 다 되어오는구만. 20년? 16년인가 17년인가. 와 그러니까요. 이게 시간이 한 그러니까.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20년 넘었어요? 그런 게 그렇더라고. 저는 훨씬 더 우리 두 선생님, 선배님 호칭은 어떤 게 혹시 좋으세요? 뭐가 좋아? 아무렇게나 불러요. 호칭. 아무렇게나 하면 제가 아주머니라고 그래도 되고 할머니라고 해도 되고. 또 어떤 분께는 아무렇게나 불러요. 선생님은 또 너무 싫다고 하셔서 나 지금 우리 나무리 선생님 톤이 너무 커서 아무렇게나 불러요. 아무렇게나 불러요. 호칭. 아무렇게나 하면 제가 근데 저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인생 후배니까 제가 이제 올해 43살 됐거든요. 그러면... 오, 많이 먹었네. 네. 벌써 43살이 된 거예요. 아니, 장가도 못 갔잖아. 네, 아직 못 갔습니다. 그래도 뭐 요즘은 50살에 그냥 어린애 들어오고 또 결혼 많이 하니까. 네네. 어? 요새 그 비슷한 것도 프로그램 했을 텐데. 네? 서양 사람하고 나오는 것도 하고. 뭐. 아, 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얼마 전에 그래, 보셨어요? 감사합니다. 아, 예, 저 해외에 계신 팬. 예, 네, 예. 네. 아니 그 두 분은 사실 이제 성우 활동을 하시다가 배우로 이제 각자 또 데뷔를 하시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라디오 시대에서 TV 시대로 옮겨가는 그 어떤 시대적인 변화도 두 분이 이제 성우에서 예, 배우라는 직업을 또 하시게 된 일과 또 연관이 지어질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지 우리 MBC, 그렇죠. MBC 개국한다는 걸 알고. 아, 그렇죠. 방송국이 또 새로 개국을 하니까. 텔레비전도 개국을 만큼 딱 할 거라는 거 알고. 네. 아주 욕심이 이렇게 부글부글했어요 진짜. 아, 사실 그 김영욱 선생님이 연기를 시작했을 때는 야 전국의 텔레비전이 8,000대 뿐이었던 시절이라고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TV가 8,000대. 그때 텔레비전이 없는 시절이었어. 이게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가끔 프로그램에서 예전 그 선배님들께서 얘기해 줬지만 드라마를 생방으로 하던 시절. 그 생방 시절이죠. 그래 우리 그게 원조야. 그때. 응. 그래서 그 드라마 생방 중에 에피소드로 그런 거 이때. 얘기하시는 경우 있었거든요. 뭐 이제 소품을 챙겨가야 되는데 안 챙겨가서 뭐 권총을 꺼내야 되는데 권총이 없어서 손으로 뭐 빵을 했다. 별짓 다 했지. 네, 그러니까요. 여기 주전자가 있어서 물 따라야 되는데 주전자 안 갖다 놨어. 그래서요? 생방이니까 어떡해. 네. 괜히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만 하고. 전화기 옛날 전화기 이렇게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갖다 놓으면 그냥 신용만 이런 건 아니지.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.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시절을 아니. 거기서 겪은 그거 그때 내가 주인공 많이 했다. 자 그때는 네 나도 주인공 많이 했다. 어쨌든 드라마 생방을 한다. 알거나 말거나 모르거나. 예. 지금 아는 분이 별로 없네. 아 이게 한마디 한마디. 아 그런데 이순재 씨가 알 거려. 예. 그때 군대 갔다 군대 가서 계실 때. 그때 혹시 출연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출연료라는 게요. 그게 있어서 돈 벌려고 나간 장소가 아닙니다. 그때도. 그때도 장례를 보고 했어요. 이게 이제 발족을 하면 우리가 빛을 보겠지. 이거 뭐 내 얘기가 길어지는데. 아 얘기하세요. 그, 네. 자세히 아주 재밌어. 그래. 그랬는데. 그랬는데 바다빵 두 개 딱 그 값이야. 버터빵. 어 바다라고 그래야 돼 우리는 그때. 버터빵이 멋있어. 바다빵 두 개 값, 사라다빵 값도 안 돼. 그럼 그거 두 개 낮에 먹을 수 있는 그 돈이야 한 프로에. 그랬으니까 그거는 돈이 아니라 거마비라고 줬는데 거마비는 우리가 내고 다녔고 거마비는 무슨 거마비야 하루엔 종일 녹화를 해야 아주 그거 하고 연습하고 그 짓 하고 가는데 그 돈 주고 그게 거마비나 되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. 이제 그 라디오 파트에서 이렇게 텔레비 국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냥 반들도 우리 능력 뻔히 알면서 그냥 무심한 거야. 그치? 섭섭했던 거 얘기하는구나. 참 많이 섭섭했었지. 괜히 다른 데서 끌어다 쓸망정 우리를 좀 덜 경시했어. 그랬던 거 좀 섭섭했던 거. 아니 왜냐면 이제 성우에서 나름대로 그 연기 경력을 또 쌓아오신 분들을 다양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겠지만 괜히 KBS 쪽이나 TBC 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배우들을 자꾸 기용을 하니까 우리는 뒷전이었던 게 많이 섭섭했었지. 저도 예전에 좀 저희 나름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PD님들이 좀 그런 게 섭섭했어요.
아, 우리 쪽에도 아직 그 뭐 그래, 재능 있고 그래.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꼭 그 외부에서 이렇게 그렇죠. 예, 캐스팅을 해오고 스카우트를 해오고 하니까 아니 여기도 지금 아직 빛을 못 본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그래, 약간 그래. 비슷한 결이 그런 그래, 섭섭함이 있어요. 그런 섭섭함이 얘기야. 있죠. 우리 둘이 만나서 섭섭하다고는 얘기 많이 했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섭섭이라는 서로 거는 서로 위안이 많이 됐어요. 섭섭하지. 뭐 그래 어머 어쩌고 이러고 그래본 적도 없어. 그건 우리들의 자존심, 그렇지? 우리 둘이 다 똑같았어. 방송국과 함께 시작을 이제 했는데 그 섭섭한 걸 우리가 얘기해 본다야. 아, 너 똑같았지. 그렇지. 너무 섭섭했어. 네. 그래서 나중에 KBS에서 손치씨 와서 나 이제 날 데리고 갈 때 이쪽에서 딱 부르더니 나 잊어버리잖아. 지금 오늘 여기서 고백한다. 지금 계시면은 보셔야 돼. 그 국장 한 분이 아주 미웠어. 사람이 미운 거 있을 수 있잖아.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 국장 한 분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 여기 가서 좀 뽐내고 싶다 이거야? 이렇게 말을 해. 아. 근데 내가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 엄마고 그런데 네. 참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. 여기서 인정 안 해주셨잖아요. 그런 말은 했지. 아 정말 점잖게 하셨네요. 네. 많이 못 뽑히니까 하고 싶어서 그래요. 그러더니 위에서 뭐 얘기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수그러지셔가지고 안 할 수 없어. 그래서 아무리 여자라도 약속한 거라 안 할 수 없습니다. 딱 그랬지. 그러고 이제 KBS로 아. 가서 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다들 퍼진 거야. 여기서 처음 얘기했다. 많이 섭섭했기 때문에 아니, 그 양반은 진짜... 그 자리에서 네.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아, 진짜... 집안 식구도 모르는 얘기. 아이고 이제라도 왜 그러냐면 나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어. 아, 그렇죠. 너도 처음 들어봤을 나 거야. 처음 들어봐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그런 일이 있다. 울고 싶었어 진짜.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는 그래. 얘기가 있듯이 예. 이런 거는 세월이 흘러도 그게 남아요. 예. 그런 말했던 맞아요. 그 사람의 말투와 그 말은 다 기억에 남습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맞아요. 조심해야 또. 됩니다. 예. 아니 그 나문희 선생님도 이제 50대의 나이에 이북 사투리를 쓰는 여든의 할머니로 예, 네, 분한 적이 있으십니다. 어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드라마로 이제 KBS 연기 대상을 네. 수상을 하셨는데 이 콩역 같다네. 생일상 차림 웃긴 다 틀렸구나. 95 KBS 연기 대상 대상 나문희. 축하드립니다 나문희 씨. 이로써 이제 나문희 선생님이 세상에 이름을 네, 네. 예, 정말 예, 넓게 알린 그 작품이 바로 이 바람은 불어도라는 작품인데 이때 선생님의 예, 연세가 54이셨다고 네. 합니다. 이야 이때 연기 대상을 그때 이제 아, 내 이름을 안 불러 끝까지 그래서 아,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했는데 끝에 가서 대상에 이제 남으니 그러니까 이야. 정말 너무 깜짝 놀랐죠. 나 말이 많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아, 말씀하세요.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. 네. 나문희를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이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부분을 천재적으로 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어, 깜짝이야. 그 못하는 것도 있어.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야. 그러는데 윤여정이가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그것도 얘기해. 그래서 문희 언니는 남이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거를 깜짝이야 그런 거를 해내는 거를 그 바람 불어도에서 한 거예요. 이게 근데 뭐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겠습니까? 이게 뭐 진짜 쉬운 넷 그 당시의 나이를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진짜 예, 연기 내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. 예. 김영우 선생님은 이제 여든이 넘어서 월드스타 예, 예, 반열에 좀 오르셨는데 월드스타는 얘기를 넷플릭스 이거 우리 집에서 맨날 듣던 소리야. 예. 쌍스러워. 예, 우리 어머니가 야 이거 많이 하시는 얘긴데.
제기를 할 얘기를 할게요. 예. 아니 월드스타는 무슨 월드스타야. 월드스타야. 정말 쭉 있는데 그냥 꽁무니 이렇게 만져봤지. 아니 이 나이에 예. 이렇게 잘 뛰는 할머니 어디 어느 나라에도 없어. 예. 아니 그거였지만 옛날에 헌 얘기를 좀 해줘야지. 무슨 여든 넘어가지고 남의 오징어 게임이니 무슨 이런 거 나가서 조금 그 월드스타가 된 걸 그렇다고. 월드스타야 무슨. 아니죠. 국내 스타 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시잖아요. 결국에는 그 이정재 씨가 그렇죠. 우리 어머님 때문에. 맞아요. 아, 그 프로는 얘기하면 내가 너무 재밌어. 맨처음에 태블을 갖고 왔는데 이정재의 엄마를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불쌍한 꼴만 보이면 되겠구나. 그러고 했는데 어머 이걸 영화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들었대. 와. 아, 그 처음에는 대본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써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아, 물론이지. 그래서 무슨 게임이라고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야. 진짜 부르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드라마야, 진짜. 그렇잖아? 그런 기분.